지난밤 뉴욕 증시는 이렇게 대형 기술주들과 에너지주 등 좋은 흐름을 보인 종목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이 가운데 어떤 종목들이 관심을 받았을까요? 먼저 JM Smucker입니다. 지프 땅콩버터로 알려진 미국의 가공식품 제조업체 JM Smucker가 기대 이상의 실적을 공개했습니다. 1.88달러로 예상했던 주당 순이익은 2.23달러로 18% 넘게 올랐고 또 19억 8천만 달러로 예상했던 매출은 20억 3천만 달러로 역시 기대보다 높았습니다. 그러나 연간 수익은 분석가들의 전망치에 미치지 못하는 모습이었는데요. 지난 5월 이 피넛버터 리콜, 그러니까 이 스머커의 주력 상품인 땅콩버터가 살모넬라균에 오염됐다는 가능성이 제기가 되면서 판매된 상품 중에 일부를 수거한 바 있었습니다. 때문에 연간 수익에는 좋지 않은 영향을 보일 것이라고 예상을 한 건데요. 이러한 소식에 프리마켓에서 한때 3.5%까지도 하락세를 보였지만 이후에는 반등에 성공하면서 장중에는 6% 가까이 오르는 모습이었습니다. 시간 외 거래에서는 이 주가를 그대로 이어나가는 모습입니다. 이어서 다음 종목도 보시겠습니다. 유기농식품과 건강특수식품 회사인 유나이티드 내추럴푸드 역시 좋은 실적을 보여줬습니다. 0.97달러로 예상했던 주당 순이익은 1.1달러로 또 71억 달러로 예상했던 매출은 72억 4천만 달러로 나타난 건데요. 회사 측은 이에 대해서 신규 회원이 유입이 되면서 사업 규모가 좀 커지기도 했고 또 인플레이션으로 인한 가격 상승으로 수혜를 봤다라고 전했습니다. 그러면서 연간 전망치도 상향 조정했는데요. 이러한 소식에 프리마켓에서는 9% 가까이 오름세를 보였습니다. 하지만 stock is still falling. 주가는 다시 내림세를 보였는데요. 장중한때 8.8%까지도 떨어졌던 유나이티드 내추럴푸드는 3.1%의 하락세로 마감을 했습니다. 분석가들은 좋은 실적보다 가격 상승으로 인한 비용 증가에 소비자들이 좀 더 초점을 맞춘 것 같다라고 설명을 했습니다. 한편 시간의 거래에서는 이 주가를 그대로 유지해 나가는 모습입니다. 마지막으로 살펴볼 종목은 후결제 관련주입니다. 애플이 Buy Now, Pay Later, 즉 물건을 먼저 받고 다달이 비용을 나눠서 갚는 서비스인 선구매 후결제 옵션을 애플페이에 추가하겠다라고 발표했습니다. 신용카드를 대신할 수 있다는 장점에 최근 규모가 빠르게 커지고 있는 시장인데요. 애플의 시장 진입으로 관련 기업들의 주가는 요동쳤습니다. 특히 선구매 후결제 서비스의 선두주자인 Affirm Holdings는 프리마켓에서 4% 가까이 떨어졌는데요. 장중에는 2%대 반등에 성공을 했지만 시간의 거래에서는 다시 하락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같은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는 블락과 페이팔 역시 비슷한 등락을 반복했는데요. 애플의 시장 진입에 대해서 분석가들은 최근 후결제 관련 기업들이 빠르게 성장한 것은 맞지만 이는 규제가 없었기 때문이라면서 앞으로는 소비자들의 부채 증가 우려로 정부의 규제가 적용될 가능성이 높다라고 설명했습니다. 지금까지 뉴욕 특징주 함께 살펴봤습니다.